자, 이걸 전개할 때는 기준을 잡고 개수를 이제 뽑는 건데, 가장 항해 개수가 적은 이항부터 전개를 해 나가면 되겠죠. 이항, 그 다음에 항해 개수가 이거는 다섯 개죠. 이거는. 그럼 이거 B라는 항이라 그렇게 이쪽 가로를 마지막 이게 좀 복잡하죠. 이거 C 순서대로 이렇게 뽑았을 때 A, B, C 순서로 뽑았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첫 번째 XY는 안 되고요. X를 뽑게 되면 A 가로에서 X를 뽑게 되면 여기에서도 X를 뽑는 경우 순서대로 이렇게 봤을 때 XX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1을 뽑아야 되겠죠. 그럼 X를 뽑았을 때는 여기서 X가 아니라 1을 뽑았을 때 이제 그럼 여기는 2X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이 나오겠죠. 그다음 이제 X는 끝났고 이 마이너스 2Y를 뽑으면 안 되죠. X제곱의 개수니까. 그다음에 여기 1을 뽑게 되면 1을 뽑게 되면 여기서 X제곱을 뽑으면 되겠죠. X제곱을 뽑게 되면 여기는 2를 뽑아야 되고 2를 뽑았을 때는 여기는 이제 X를 뽑았을 때는 여기는 2X를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뽑고 여기도 2를 뽑았을 때는 2를 뽑고 2를 뽑았을 때는 여기 세 번째 가로에서는 x제곱을 뽑아야 되겠죠. 이것들을 다 토탈해서 더한 것이 x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2 플러스 여기가 1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 나오겠습니다. 이거 더하면 3이고 1을 더하니까 여기는 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의 값은 7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a, b, c라는 가로를 했을 때 XY의 개수를 보는 거죠. 그럼 XY의 개수를 첫 번째부터 XY의 개수를 뽑게 되면은 B 가로에서는 1을 뽑아야 되고 C 가로에서도 1을 뽑아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X를 뽑게 되면 여기는 X제곱 Y제곱 뽑으면 안 되고 X 뽑아도 안 되고 여기는 Y를 뽑게 되면 이미 XY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1을 뽑아야 되겠죠. 세 번째 가로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뽑게 되면 여기에서 상수항 2를 뽑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뽑아야 되겠죠. EY를 뽑게 되면 여기가 X를 뽑았을 때는 여기는 2를 뽑아야 되고 여기 EY를 뽑았을 때 마이너스 EY를 뽑았을 때는 여기가 이제 2를 뽑게 되면 여기는 X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야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뽑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2를 뽑게 되면 여기에서 X를 뽑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뽑아야 되고 X를 뽑으면 마이너스 Y를 뽑아야 되고 여기서 2를 뽑게 되면 여기를 Y를 뽑게 되면은 여기는 EX를 뽑아야 되겠죠. EX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를 뽑게 되면 여기서도 2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XY를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초탈 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의 개수가 지금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2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지워지고 2 지워지고 여기 1 지워지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B는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이제 C를 Y제곱의 개수를 보는 거죠. Y제곱의 개수는 A라는 가로, B라는 가로, C라는 가로 있는데 A라는 가로 여기서는 XY를 뽑으면 안 되고 X를 뽑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EY를 뽑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EY를 뽑게 되면 이거 안 되고 이거니까 Y를 뽑고 여기는 1을 뽑아야 되고 마이너스 EY를 뽑게 되면 여기는 1을 뽑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뽑아야 되겠죠. EY는 끝났고 이제 1로 넘어갑니다. 1로 가게 되면 여기가 Y제곱을 바로 뽑게 되면 여기는 1이 나오겠죠. 1을 뽑고 Y를 뽑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Y를 뽑아야 되고 여기서 1을 뽑게 되면 여기 1을 뽑게 되면 여기는 Y제곱을 뽑으면 되겠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이 이제 Y제곱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워지니까 이 C는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 빼기 3이니까 8 빼기